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저희 스마트 골프 스튜디오 역삼점이고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저희 이제 피팅룸 만든다고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 하나를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생겼기 때문에 컨텐츠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뭐 이런 것들이죠. 골프채를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게 좀 생겼으니까, 이게 뭐냐면 핑에치 사이오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요즘 핫하죠? 요새 뭐 구하지도 못한다면서. 네, 예약 폭주해야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프를 치는 사람들에게는 장안의 화제. 제발 어떻게든 사고 싶다 하고 있는, 근데 우리는 핑의 스폰을 받지 않아요. 네, 안 받을게요. 왜냐하면 받으면 바른 얘기를 못해. 예,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핑의 스폰을 받지 않고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확한 얘기를 한번 해보는 컨셉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자, 크리스의 골프 기어예요. 예.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일반인의 시각. 예, 일반인 시각이고, 우리 이제 클럽 피팅도 하고, 그 다음에 레슨도 하는 프로님. 예, 같이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요. 우리 프로님이 생각하는 핑은 좀 어때요? 일단 뭐 저는 솔직히 핑을 사용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몇 개를 쳐보고 이제 자투를 좋다고 하니까 쳐보니 일단 관용성 면에서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뭐 클럽들이 새로 나올 때마다 뭐 거리가 10m 더 간다, 뭐 15m 더 간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관용성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긴 하고, 좀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소리? 네. 맞을 타구감? 타구? 그게 별로예요? 네, 타구음이 좀 별로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아마추어분들이 그 뭐 어떤 클럽을 사실 때 이제 열광하시는 거는 프로들이 많이 써서. 아, 프로들이 많이 써요, 근데 핑을? 프로들이 핑해서 프로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아, 마케팅의 승리네. 이거는 이제 프로의 시각이었고, 저는 핑을 써봤어요. 저는 핑을 언제냐, 그때가 2011년 그때부터 2010년 그때부터 전이다, 2006년도부터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핑은 딱 두 가지예요. 졸라 못생겼다. 예, 그냥 그 당시에 봐도 못생겼어요, 이건. 그리고 두 번째로 대충 아까 얘기한 관용성. 내가 못 쳐도 아주 극악스러운 상황은 잘 안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좀 얘도 크고 내가 좀 어디 이상한 데 맞춰도 그래도 아주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거는 안 만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리는 뭐냐면 소리가 좀 둔탁하다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착착 감기는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핑을 좋아하는 게 내가 좀 못 쳐도, 왜냐하면 또 그런 것들을 안 받아주는 채들이 있어요. 못 치면 넌 죽어라. 개 박살 내줄게. 잘 치면 그 대신에 정말 잘 나가게 해줄게. 이런 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핑은 후자예요. 핑을 정의하는 모든 것은 그저 관용성이에요. 근데 내가 이 채를 오늘 딱 보니까, 와, 얘들 진짜 사람 됐다. 사람 됐어. 왠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걸 없애고 보잖아. 내가 딱 보면, 이거 PX지니? 이럴 뻔했어. 아... 디자인이. 핑의 디자인 이런 게 아니야. 두뭉실한 아저씨. 맞아요. 네. 그냥 디자인은 얘들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요걸 지우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난 이제 뭐 핑한테 뭐 돈 받고 이런 건 없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20년 전부터 핑을 써봤던 사람이라, 그래서 핑을 좋아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왜 좋아지게 됐냐면, 내가 아주 강력한 내기에 내일 나간다. 그러면 나는 PXG를 버리고 핑을 들고 나갈 거야, 무조건. 왜? 적어도 몇 번은 살려줘. 예, 개박살이 나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 제가 기억하는 핀인데, 와,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와, 얘들이 디자인이라는 걸 드디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뻐. 가렸잖아. 예.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뭐냐면, 내가 이 채를 처음 봤을 때 이쪽에서 봤거든. 이렇게 보는데, 핑이라는 생각을 1도 안 했어. 핑이라고 느낄 수가 없어. 어떤 선입견이 없이. 그냥 꺼내길래, 야, 이거 PX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와, 이게 핑인 거야. 디자인이 놀라울 정도로 좀 내가 보기엔 좋아졌고, 뭐 이런 데다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아니거든, 얘들은. 이런 거 안 해. 그리고 우와, 이런 거 왜 만드는지 알아? 박감독 모르지? 관심을 가져줘. 차 말고 골프에 관심을 가져. 이제 이게 내가 모르긴 몰라도 공기. 네, 공기 저항. 공기 저항. 와, 세상에 이 무식한 핑이 공기 저항을 생각하기 시작했어. 정말 신기해. 그리고 요게 추겠죠? 네, 무게추입니다. 네.
추가 옛날에 내가 테일러메이드에서 처음 이거 돌리는 거 나왔을 네. 때 그때는 솔직히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얘들은 어떻게 의미를 가지나요? 지금은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좋아졌다가 힘이 빠질 때도 있는데 그때는 이 무게추를 가벼운 거를 또 장착을 해서 또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이거 우리 빼는 거 있죠? 네, 있습니다. 네. 하,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 근데 뭐가 불안한지 알아? 내가 이런 드라이버류를 들잖아. 그럼 내가 불안이 미칠 것 같아. 우리 사무실에서도 드라이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일단은 빼서 이거 봐. 일단은 무조건 된다. 부셔. 자, 그러면은 이 추가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구나. 네. 그러니까 얘를 빼고 그거를 무게를 한번 달아볼까요? 네. 내가 얼마나 이런 걸 안 좋아하냐면 그때 한 십몇 년 전에 처음 20년 전도 더 됐다. 그 테일러메이드 이렇게 해서 막 돌리는 거 나왔을 때. 예. 네. 안 했다니까 한 번도. 그게 다 올려놓으십니다. 아, 이거 볼트까지 같이 넣어서? 네네, 같이 넣어서요. 한번 재볼게요. 이 무게가 내 손의 느낌에는 무게감이 없어. 쇠가 아니네. 그렇게 안 무거워요. 자, 재기 전에 우리 맞춰봅시다. 몇 그램일까요? 내가 먼저 해볼게요. 내 생각에는, 한 20g. 0.8에서 1g 사이? 다시 해야겠다. 나는 2.5g. 5g. 5g? 5g, 2.5g? 0.8 정도? 0.8. 자, 우리 또 우리 유튜브가 또 쪼이는 맛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보자. 오, 이 되게 예민하네. 오, 예민해. 자, 두두두두, 두구두구두구. 짜잔. 오! 박 감독! 자네 어떻게 된 건가? 오라고. 아 그럼 이게 어디 야이씨. 어쩐지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더라. 자, 그러면은 이게 5g짜리가 있고 네. 그리고 이건 몇 g이죠? 26g짜리. 우와. 와, 들어봐. 와, 다르다. 완전 다르네. 26g이래. 자, 26.5g. 야. 근데 왜 그러면 추가 5g과 이 26.5g의 차이는 이 드라이버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일으키죠? 피팅에서는 1g당 네. 스윙을 했을 때 거의 1kg, 거의 10kg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5g인 작창을 했을 때랑 네. 25g을 작창했을 때랑 네. 거의 50kg 이상의 얘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 그럼 그게 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거리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스윙하는 사람들한테 관계가 있어요. 아, 스윙하는 네. 사람들한테 관계가 있다. 쉽게 좀 연세가 많으시고 힘이 없으신 분들한테 25g짜리를 여기서 껴서 주면 네. 절대 못 휘두르는 거죠. 아, 해보자고. 자, 그러면 나는 이 채를 한 번도 안 쳐봤어요.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시대를 지금 거슬러 온 거야. 그때 이후로 거의 안 쳐봤어요. 그때 그 핑 뭐였더라 이름 핑 30인가 뭐. 그래서 그때 20년 전에 쳐본 거 말고서는 나는 핑 채를 거의 쳐본 적이 없어. 왜냐면 중국에서 쳤는데 채를 누가 훔쳐갔어. 산 다음 날 한국에 들고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 크리스의 골프 기어 편 우리 요즘 세간의 화제. 예, 아주 그냥 골프 치는 사람들 중에 너 이거 쳐봤어? 아, 이걸 옆으로 달 수도 있네. 네. 아, 맞아. 그러면은 무게추를 추의 무게를 조절할 수 있고 방향을 조절해서 달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약간의 구질에 도움이 좀 돼요. 그럼 무식하게 얘기하면 내가 슬라이스 대마왕이다. 그럼 어디다 달아야 돼요? 슬라이스가 많이 나신다 그러면 이제 바깥쪽. 아, 이쪽에다가. 네네. 자,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피팅 장비만 있는 게 아니라 분석 장비가 있으니까 우리 좀 과학적으로 예, 좀 우리 막 앉아가지고 채 머리 이렇게 끌어다 놓고서 아 이게 뭐 단면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딱 쳐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그다음에 분석 데이터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 두 사람 프로의 관점 일반인의 관점에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장소를 이동해 볼게요.